안녕하세요. 당신만 모르는 설계작업 50% 단축비법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부 설계작업 하실 때 단순 반복 작업들 많이 하셨죠? 만약 단순 반복 작업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여러분의 단순 반복 작업을 대폭 줄여드릴 솔리드웍스 고급 유틸리티 마이캐드 툴스 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캐드 툴즈의 기능들 중 업무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여드릴 대표적인 기능 네 가지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 전에 마이캐드 툴즈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이캐드 툴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시간 먼저 갖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캐드 툴즈는 유럽 최대 솔리드웍스 보급사 비제이티브, 프랑스 기업인 비제이티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오로지 메이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툴입니다. 마이캐드 툴즈는 총 10년간의 개발 기간을 가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럽 최고 솔리드웍스 보급사죠. 그만큼 수많은 고객들과 사용자들을 보유하고 있겠는데 이런 수많은 사용자들과 고객사에서 있는 설계자들의 고충과 니즈, 불편한 점들을 모아 알짜배기만 출연해서 만든 50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마이캐드 툴즈 총 50가지 중 4가지 기능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기능들은 요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트리 매니저, 두 번째 스마트 드로잉즈, 세 번째 배치 컨버터, 마지막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리 매니저. 여러분 부품 개수가 100개가 넘어가는 복잡한 모델 트리는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이제 하나하나 드래그 드랍으로 마우스로 드래그 드랍해서 정렬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폴더로 정리하실 때 폴더 안에 하나하나 끌어다가 넣으셨죠? 근데 만약 클릭 한 번만으로 이 모든 작업들을 해결해 준다면 어떨까요? 업무 시간이 대폭 줄어들겠죠?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열어둔 자 파일을 보고 트리 매니저를 클릭을 합니다. 현재 옆에 트리를 보면 순서에 상관없이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름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to Z로 부품 정렬을 누르게 된다면 자 어셈블리에 있는 하위 파트뿐만 아니라 하위 어셈블리에 있는 그 내부 파트들까지 전부 정리가 되는 것을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가 열리고 내부 파트들이 정리가 되고 또 하나가 열리고 정렬이 되고 두 눈으로 작업이 되는 것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또 어셈블리 열리고 정리되고 마지막으로 하위 파트들까지 전부 이렇게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것 외에도 이제 폴더에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선택. 자, 선택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파트나 어셈블리 선택한 다음 어떤 폴더 이름을 입력해 주고 생성 버튼만 눌러 주신다면 이 테스트라는 폴더 이름으로 된 폴더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속성의 따라를 통해서 자 저는 미리 넣어놨는데 자 문서 이름에 6001을 포함한 문서들을 모두 하나의 폴더에 넣어보겠습니다. 테스트 2번 폴더에 생성을 누르면 테스트 2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이 안에 자 이런 식으로 6001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파트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숨기기라든지 억제와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일괄적으로 작업이 가능하시고 그 외에도 추가적인 옵션 중에는 이렇게 설정 추가 모든 부품이나 하위 어셈블리에 일정한 이름을 가진 그런 설정들을 일괄적으로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트리 매니저 알아보았는데 정말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트리 매니저를 통해서 업무 시간을 대폭 감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마트 도면, 두 번째 스마트 도면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솔리드웍스 도면 작업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파트를 여시고 파트가 열리면 도면 작업을 하나하나 뷰를 배치시키고 지수를 뽑아내고 BOM 작업을 하고, 물론 이 파트 하나당 도면 한 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에 도면의 개수가 수개,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까지 된다면 이런 똑같은 단순 반복 작업을 계속 해서 반복을 해야겠죠. 자, 이런 단순 반복 작업을 스마트 도면에서는 설정만 몇 가지만 잡아주시면 클릭 한 번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접 만나 볼까요? 자, 넘어가서, 자, 여기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드로잉을 눌러야겠죠. 스마트 도면 누른 다음 자, 창이 떴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문서, 이 문서의 파트들이랑 하위 어셈블리를 현재 활성화된 문서 추가 버튼 하나로 클릭해 주시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한 번만 더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파트 도면 템플릿이랑 어셈블 도면 템플릿, 각자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템플릿들 있으시죠? 직접 여기다가 점점점 버튼 눌러서 템플릿들 넣어 주시고, 어떤 폴더에 생성될지 위치만 지정해 주시면은 적용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완료가 되는 거죠. 엄청 간단하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일단 지금 너무 파일들이 많으니까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좀 지워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클릭을 하고 딜리트해서 지웁니다. 자, 이 세 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트 두 개랑 어셈블리 하나. 자, 적용 버튼만 간단하게 선택하게 된다면, 자, 여기 뒤쪽 보시면 도면에 뷰가 배치되고 모델 항목과 BOM 또 뷰가 도면 열리고 뷰가 배치되고 모델 항목에 뷰엔까지 하나 남았죠? 마지막 어셈블리 뷰가 배치되고 어셈블 템플릿에 BOM까지 작성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자, 한번 제대로 생성됐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스마트 드로잉스, 자, 이렇게 제대로 생성된 것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추가만 시키고 적용 버튼만 누르면 이제 여러분의 설계 시간을 대폭 감소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일괄 변환입니다. 여러분 도면 작업 하신 후에 DWG로 변환하시는 작업이 많았죠? 각각의 파트별로 하나하나 전부 다 DWG로 내보내는 게 여간 귀찮은 작업이 아니었는데요. 네, 일괄 변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변환을 원하는 파트들만 쭉 넣어주시면은 클릭 한 번만으로 DWG로 전부 변환시켜 줄 수가 있고, 이뿐만 아니라 DWG 말고 PDF나 JPG 같이 우리가 원하는 형식을 선택만 해주시면 한 번에, 클릭 한 번에 세 가지로 함께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도면, 솔리드웍스 도면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세 개를 요 세 가지 형식으로 내보내려면 하나당 세 개씩 3 곱하기 3이니까 9번의 작업을 해야겠죠. 근데 이 배치 컨버터에서는 클릭 한 번만으로 이 9번의 작업을 한 번에 축소시켜 줍니다. 자, 한번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자, 솔리드웍스 가셔서, 자, 마이크드 툴즈의 배치 컨버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제 파일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작업했던 거, 도면 뽑아냈던 거 보이시죠?
네, 좀 빨리 해야 되니까 두 가지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을 하고 패치컴부터 열어서 자, 드래그드랍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자, 두 가지가 추가가 됐죠? 그럼 추가한 다음 이 셀렉션에서 쭉 내려보시면 지금 DWG랑 JPDF 이두 가지로만 한번 변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체크박스에 간단하게 선택만 하게 된다면 적용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작성이 되게 되죠. 지금 DWG 나왔죠? 그러면 PDF도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두 번째 도면도 열리고, PDF로 변환하는 작업 진행이 되고, 됐죠? 마지막 PDF까지. 자,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원하는 형식을 하나, 원 바이 원, 도면 하나당 DWG 하나가 아니라 도면 하나당 DWG랑 PDF랑 또는 JP까지 이렇게 원하는 형식으로 한 번에 내보낼 수 있는 기능, 배치 컨버터를 만나보았습니다.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미리 보기로 볼까요? 작성이 되었죠. PDF도 이렇게 작성 잘 되었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솔리드웍스 파일들은 서로 참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파일 경로를 바꾸게 되면 참조 관계가 깨져서 오류가 나타난 적 많으시죠? 이제 참조 관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름도 바꾸고 파일 위치도 바꾸는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프로젝트 탐색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번 프로젝트 탐색기의 장점은 윈도우 UI,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윈도우에서 일반적인 파일 작업하듯이 그냥 F2번 눌러서 이름 바꾸고 드래그 드랍해서 폴더에 이동을 하면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참조 관계가 업데이트 됩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일단 켜져 있는 것들 좀 꺼주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모든 솔리드웍스가 꺼진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끄고. 자, 꺼진 상태에서 도구, 마이크 툴즈,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눌러주면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동작 영역입니다. 우리가 뭐 이름을 바꾸거나 위치를 이동시킬 그런 파일들이 있는 폴더를 일단 지정을 해줍니다. 자, 저는 미리 지정해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한번 작업을 한다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시작 버튼 누르면 이 폴더 안에 있는 이런 파일들을 전부 읽어와서 통계로 분석을 합니다. 자, 분석하게 된 자료들은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의 모든 참조 관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한 거죠. 자, 계속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버튼 눌러서 넘어가고 마지막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창으로 변하게 되는데 자, 여기 파일 탐색기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클릭을 해 주게 되면 우리가 지정한 동작 영역에 있는 폴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간단하게 F2번 눌러서 한번 1, 2, 3으로 변경시켜 볼게요. 자, 변경하면 기존에는 참조가 깨졌지만 여기 보시면 참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자, 이거 외에도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자, 우리가 새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놓기만 하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폴더도 자유자재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추가적인 기능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자, 새 이름 정의에서 우리는 일괄적으로 원하는 파일들에 이런 문자열을, 특정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어떤 문자열을 특정 문자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메이븐이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 볼 텐데요. 자, 메이븐 적어 놨죠? 적용 버튼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 우클릭을 해서 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바뀌고 이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참조 관계 업데이트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총 4가지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 모든 4가지 기능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그렇죠? Save time. 업무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4가지 기능, 업무 시간을 줄이는 4가지 기능을 알아보았는데, 이 외에도 정말 많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마이캐드 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 50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매달 있을 웨비나의 섹션 중에 마이캐드 툴즈 섹션이 매달 있으니까 다른 섹션들도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기능들 한번 만나보시고 사용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